17회 경상북도 소개농인대회 회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이때 담아드립니다. 네, 부모님이십니다. 후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서장. 네, 감사합니다. 농원농축하합니다. 한동현 발전에 축하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단합하고 소통하며 서로 돕는다면 희망의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17회 경상북도 후계 농업경영인 대회를 계기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혁신과 변화가 절실한 지금 농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후계 농업인 청년연합회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인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문경하고 울진하고 이제 후보지로 경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심사위원단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울진을 오시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2박 3일 동안 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그때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큰절을 올렸었거든요. 네, 큰 박수. 정치인은 실행하는 사람이고 실행은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 희생을 위한 조건 만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농련은 창립일의 현재까지 230만 농업인의 근육신장을 위한 농권운동의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농민조직으로서 대중적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 주권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 최대한 복구에 노력하고 그리고 농업인이 잘 사는 그런 경상북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 농사 짓는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못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업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2만 5천 동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내고 한대 뭉치셨을 지게 경북의 농업이 대전환이 됩니다. 경북 농업 대전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해야 됩니다. 자, 청정바다가 있고 금강송이 있고 원자력 에너지 중심인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즐겁게 놀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참 비 많이 오고 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 많은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농업